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는 아빠입니다. 물건을 폼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바로 전용 케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케이스를 만들 합판을 자르고 있습니다. 다들 집에 합판 한 장씩은 가지고 계시죠? 상자의 벽면은 5mm 사각 나무봉을 잘라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둘레에 칼집을 내서 살살 비틀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시절 수수깡 가지고 놀던 생각나네요. 수수깡 엄청 샀었는데, 내가 수수깡 만들기 왕이었는데. 목공 본드를 잘 발라서 하나하나 합판에 잘 붙여줍니다. 뚜껑도 있어야겠죠? 뚜껑이 없으면 케이스가 아니니까요. 합판 두 장을 붙여서 뚜껑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석을 이용해서 뚜껑과 본체가 잘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자석의 두께가 조금 두꺼운 것 같네요. 케이스의 빈틈이 살짝 보입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대충 다음으로 진행해도 상관없겠지만 저 빈틈이 계속 신경 쓰일 것 같고, 또 저는 완벽주의자라 용납이 안 됩니다. 저 틈을 얇은 나무판을 덧대어 메워주겠습니다. 아, 완벽주의자 컨셉이라 겁나 피곤하다. 설정 잘못 잡았다. 큰일 났다. 자석은 본체 쪽에 붙여주겠습니다. 30분 만에 굳는 에폭시 본드를 사용해서 자석을 꾹꾹 눌러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본체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제 자석에 붙는 뚜껑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못이 자석에 붙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못대가리, 아니 못머리만 필요합니다. 뚜껑의 두께가 얇으니까요. 혹시라도 못이 빠질 수 있으니까 에폭시 본드를 먼저 바르고 못질을 하겠습니다. 자석의 힘이 강해 뚜껑이 안 떨어집니다. 사실 세게 흔들면 떨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생칠을 발라주고 이제 본격적인 오칠 작업으로 고고싱 하겠습니다. 아드님의 서찰입니다. 오칠을 하라 하십니다. 아들에게 전화 거라. 밥 투정하지 말고 밥이나 잘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요즘 철인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생칠을 발랐으니 나무 표면이 굉장히 거칩니다. 물사포질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빨간 옷을 발라줍니다. 왜 빨간색이냐고요? 비밀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다른 그림이 들어가야 하니까 마스킹을 해주겠습니다. 콤파스를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너무 힘을 주게 되면 나무에 깊은 홈이 생기니까 마스킹 테이프만 잘라낸다는 기분으로 커팅을 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교칠을 사용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검정 칠과 두부를 섞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빨간 칠과 섞을 예정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검정 칠은 베이스가 검정이기 때문에 갈아내기를 하면 검정의 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빨강은 빨강이 많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베이스의 색을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푸른 여름 하늘을 표현하고 싶은데 검정색이 분데분데 튀어나오면 곤란하겠죠? 이럴 때 밝은 하늘색 교칠을 베이스로 만들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만들어진 빨간 교칠을 회오리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찍어주겠습니다. 교칠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에 따라 기법의 이름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란꽃 모양으로 텍스처를 만든다 하여 모란꽃 교칠이 되겠네요. 빗살 무늬를 만들면 빗살 교칠이고요. 교칠이 일본 쪽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 일본식 명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모란꽃 교칠도 제가 임의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어떤가요? 아침 햇살 교칠, 봄날 산책 교칠, 이런 건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틀에 얽매이는 순간 창조적인 활동가는 사유나라입니다. 창조적 활동을 위해 플레이스테이션 5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아내한테 말했는데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저는 창조적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이죠. 플레이스테이션 5. 금가루를 뿌려주겠습니다. 대략 어떤 텍스처가 나올지 어렴풋이 예상이 되시나요? 금색 가루를 뿌리고 갈아내기를 하면 빨간색 모란꽃 무늬 사이사이에 금색이 보이겠죠?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아시나요? 옷이 잘 말랐나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투명 옷을 사용해서 금가루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지금껏 생칠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투명 옷을 사용해서 안쪽에 금가루가 은은하게 비쳐 보이는 기법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호박이라고 하나요? 그 주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모기가 들어있는 보석이요. 그런 느낌을 낼 겁니다. 기대되시죠? 드디어 기다리시던 추억의 주라기 공원입니다. 케이스 가운데 시뻘겋게 칠해놓고 뭐 할라나 궁금하셨죠? 막기에처럼 옷으로 본을 뜨고 하는 건 안 하고요. 기름종이에 본을 떠서 바로 옮기겠습니다. 아우 좁아. 검정칠에 생칠을 조금 섞었습니다. 이렇게 검정에 생칠을 섞게 되면 조금 빨리 마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아, 이빨을 안 그렸구나. 뭔가 티라노가 착해 보인다 해서. 티라노 위에도 투명칠을 칠해주겠습니다. 붓자국이 남으면 안 되니까 투명칠에 희석용제를 조금 섞었습니다. 테라핀이나 등유, 신나 등을 주로 사용하죠. 커머초, 이번 영상 망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대략 이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이 위에 마지막으로 투명칠을 발라주겠습니다. 이번에 바르는 칠은 마무리 칠이라고 해야 하나요? 코팅 칠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코팅 칠이라고 해서 바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연마가 필요하죠. 거친 사포나 숫돌은 사용하지 않고 숯을 사용하여 갈아냅니다. 숯도 연마도구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간중간 닦아내면서 어느정도 연마되었나, 혹시나 밑칠이 드러나지 않았나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밑칠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다시 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갈아줍니다. 어깨에 힘 빼고요. 아직 중간 과정이라 느낌이 잘 안 오시죠? 광을 내면 분위기가 좀 날 겁니다. 광 좀 내볼까요? 오칠의 광은 크게 나누면 연마와 메우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연마제는 표면을 곱게 갈아서 광을 내기 때문에 아무리 고운 연마제라고 해도 연마제 알갱이 크기 이상의 광을 내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이럴 땐 옷을 메우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표면의 작은 기스를 옷으로 메워 나가는 거죠. 한 4번 정도 하면 유리 같은 광이 납니다.
자동차 광내는 방법이랑 비슷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호박 보석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교칠과 투명칠을 이용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투명칠을 이용한 기법의 한 종류인데 그냥 제 영상에서는 호박칠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교칠의 텍스처가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막 아래에 있는 것이 이번 기법의 포인트입니다. 티라노의 실루엣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묘한 텍스처가 호박 보석 속에 갇혀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오치라는 아빠 마크 보이시죠? 그거 한번 터치 한번 해보실래요? 완성했습니다. 마스크도 딱 맞게 들어가고요. 문도 기분 좋게 따닥 하면서 잘 닫힙니다. 와, 근데 이번 건 진짜 느낌 잘 나왔다. 스필버그 감독도 좋아요 눌러야 돼 이건. 마지막으로 촬영에 협조해주신 주식회사 다이노 컴퍼니 스태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